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질문 형식인가 누가 앉아서 갔어? 아 예 제가 질문. 아 다른 데 찾아가요. 아 저는 질문 이게 어색해져요. 대리님 아니에요? 아 네 농담이에요. 예. 아 그동안 아, 음식 문화에 대한 개선할 점이 많이 보였고 할 말이 참 많은데 이렇게 음식 문화 개선해 주는데 홍보대사로 위촉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동안 이제 하고 싶은 말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의 이건 하나의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 가도 밑반찬이 그렇게 막 나오고 서비스를 그냥 주고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. 정말 딱 외국 가서 뭐 주문을 하면 파스타 하나 주세요. 그럼 딱 파스타 하나만 나와요. 예, 대한민국은 이게 다 공짜라는 개념에서 너무 무리하게 막 주문하고 그냥 막 드시고 하는데 요런 거를 조금 개선하고 싶고 요즘은 이제 방송에서 너무 많은 요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레시피대로 간을 조금씩 얕게 잡아서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한 두 번 정도 시도해보고 이게 오바가 되지 않도록 따라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식당에 가서 제발 많이 주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예, 일단은 저희 매장 직원이 부산에만 17명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서 1인당 가가지고 커피 한 잔씩을 시키면 일회용 컵이 17개가 나와요. 그것도 하루에 어떤 애는 또 두 잔을 먹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텀블러를 하나씩 챙겨서 갈 때마다 그 텀블러에다 커피를 받아와라. 그러면 니네들 얼마나 많은 절약이 되고 환경에 도움이 되냐. 그 조금만 진짜 조금만 돼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조금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진짜 쓸데없이 많이 버려서 조금 씻고 확 버리고 막 그러는 게 제가 진짜 수도세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그거는 너무 쓸데없는 낭비가 너무 심해서 어쩔 땐 수돗물도 질질질질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막 해서 그런 거에 조금만 신경 써달라고 애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. 아,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왔어요. 아, 생각해 볼 때가 아니라 벌써 생각을 했어야죠. 아, 우리가 이 다음에 후손한테 남겨줄 거라고는 저희의 이 아름다운 지구,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죠. 그래서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 정말 내가 지구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.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줄 걸 믿고요. 우리 같이 음식물 많이 줄이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.